총선 격전지로 분류되는 서울 양천갑 선거구가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야당 현역 의원들의 3선 도전 속에 여당에서는 본선 티켓을 놓고 현 당협위원장과 전 최고위원 당 영입 인재 등 다양한 후보군이 거론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양천구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 중 한 곳인 목사동 지역에 대한 모아타운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양천구는 최근 목사동 모아타운 조성 사업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완료하고 생활 SOC 확충 등 모아타운 청사진 그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징수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던 남산 혼잡 통행료가 도심 방향만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서울시는 남산 135 터널에 부과해온 혼잡 통행료를 오는 15일부터 외곽 방향은 받지 않고 징수 효과가 뚜렷한 도심 방향에 대해서만 2천 원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양천갑에선 현역 민주당 의원의 3선 도전이 예상되는데요. 여당에선 내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양천갑 국회의원 선거 후보군을 살펴봤습니다. 목동과 신정 1, 2동, 6, 7동을 포함한 서울 양천갑. 교육과 부동산이 현안인 양천갑은 지난 19대 총선까지 보수 텃밭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8년 전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진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상대 후보를 연달아 누르고 재선에 성공한 것. 지난 정부 문체부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 이번 선거에서 3선 굳히기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인터뷰에선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후보로는 하석태 전 코레일 네트워크 사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총선 본선행 티켓을 두고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현 당협위원장과 전 최고위원, 당 영입 인재 등 다양한 후보군이 거론됩니다. 양천갑 당협위원장인 조수진 의원이 의정 보고 대회를 앞두고 지역 민심 챙기기에 한창인 가운데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미경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재건축과 목동선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재 영입으로 입당 후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자룡 변호사와 같은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인 하민경 변호사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무소속 박미라, 염동욱 후보도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수성이냐 탈환이냐 불꽃 튀는 대결이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양천구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 중 한 곳인 목사동 지역에 대한 모아타운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최근 목사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완료하고 청사진 그리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5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지하와 반지하 비율이 57.3%로 높아 침수에 취약하고 보행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생활 SOC 확충과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소규모 정비 사업 지원과 체계적인 도시 관리 등 네 가지 추진 전략을 토대로 관리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재개발하는 모아타운 사업을 196곳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양천구에서는 3개 구역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양천구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양천구는 집수리를 희망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수리 대상은 도배와 장판 교체, 단열 등 18종입니다. 또 취약 연령인 8세에서 19세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공부방 조성을 위해 가구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공항 소음 피해 지역 구민을 위해서는 국내선 4,000원, 국제선 17,000원의 김포공항 이용료를 1인당 연 2회 지원합니다. 그동안 징수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던 남산 혼잡 통행료가 도심 방향만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서울시는 남산 135 터널에 부과해온 혼잡 통행료를 오는 15일부터 외곽 방향은 받지 않고 도심 방향만 2천 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기간을 운영한 서울시는 도심 방향은 혼잡이 가중된 반면 외곽 방향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혼잡 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 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남산 혼잡 통행료는 지난 1996년 11월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했지만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오는 27일 첫 선을 보입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횟수 제한 없이 버스와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건데요. 이용요금은 얼마고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민 서울시 교통수요관리팀장 연결합니다. 올해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교통정책 가운데 가장 시민들의 관심을 끄는 정책이 무제한 교통카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기후동행카드는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교통요금 할인카드들이 얼마를 쓰면 얼마를 환급해주는 이런 방식의 할인요금 제도인데 이것은 일정 금액을 이상을 사용하면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거기에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교통 정책입니다. 네, 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도 궁금합니다. 네, 기후 위기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벌써 오래됐는데요. 교통 분야의 기후 위기 대응책으로는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전환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기존의 할인 요금 제도는 어찌됐든 자기 돈이 계속 쓸 때마다 늘어나니까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려고 하는 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요금제를 적용하면 사람들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공짜라는 생각 때문에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발상을 전환을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네, 이 기후 동행카드 하나면 대중교통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용요금은 얼마고 또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릉이를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옵션을 걸면 6만 2천 원에 한 달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따릉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3천 원 더 내서 6만 5천 원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 지하철은 신분당선을 제외하고 모두 이용할 수가 있고요. 시내버스는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내에서 승차를 해서 서울시 외부 지하철역에서 하차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별도 요금을 또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많이 유념하셔서 이용하실 때 그 혼란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서울에서 타더라도 내리는 곳이 서울이 아니라면 이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용 초반에는 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방법과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월 27일자부터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월 23일자부터 실물카드와 모바일 카드 두 종류를 동시에 다운받거나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폰 같은 경우는 모바일 카드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실물카드를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역사 내에 있는 고객 안전실에서 판매를 하니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민 서울시 교통수요관리팀장이었습니다. 강추위와 싸우면서 여명이 트기 전부터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상가를 청소하거나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 수산업계 종사자들일 텐데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는 이들의 각오는 어떨까요? 장혜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차고지 일대입니다. 버스 한 대가 시동을 걸며 불을 밝힙니다. 이른 새벽 가장 먼저 운행을 시작하는 시내버스입니다. 누구보다 서둘러 하루를 시작하는 피곤함도 있지만 첫 차를 운행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가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게 좀 몸 피곤하고 힘들긴 한데 승객들을 맞이해서
운행하면서 승객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루 좀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차에 몸을 싣는 시민들. 한결같이 가족의 행복과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아들하고 같이 살거든요. 아들 며느리 손자.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엄마 살아계시니까 좀 건강하시고 하는 일을 잘 되시기 때문에. 첫 차는 출근길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밤을 꼬박 새우는 야간 근로자들에게도 소중한 교통수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둘이 이처럼 많이 타고 그냥 편하니까 가족들 건강하고 애들 결혼하려고 지난해 결혼인데 결혼 좀 빨리 하면 소원이죠. 흥얼거리는 듯한 경매사의 목소리와 함께 수협 입판장에서 경매가 시작됩니다. 현란한 손동작과 함께 도매인들이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풍어와 수산업 경기 회복입니다. 갑진이는 하여튼 배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고 안전적으로 해야 되고 또 뭐죠 다 여러 사람들 복 많이 받고 아주 건강하고 말이야 그래야지 이제 피곤함을 이겨내고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저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힘찬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은평구가 지난해 외부기관 평가와 공모사업을 통해 300억여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는 50여 개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90개 외부 공모에 참여해 사업 유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공모 사업 등을 통해 3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성과는 지역복지 사업평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 최우수 지자체, 사회적 경제정책평가 장관상 수상,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입니다. 구의회 파행으로 준예산 사태가 우려됐던 양천구가 올해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양천구의회는 지난달 29일 밤 11시쯤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양천구 예산 9,300억 원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양천구의회 예결특위는 양천구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총 19개 사업 17억 8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특히 양천 시어터 페스티벌 사업 2억 9천만 원과 유니버설 디자인 공원 조성 2억 원 등 총 11개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예결위는 또 신정 6동 청사와 어울림 쉼터 공원 리모델링 공사 등의 사업에 8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차액 9억 3천만 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반영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평창 LPG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관내 모든 LPG 충전소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일까지 LPG 충전소 77곳을 대상으로 가스 누출 여부와 안전장치 작동 여부, 규정 준수 상태와 가연성 물질 방치 등 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점검합니다. 특히 가스 누출에 따른 초동 조치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와 업무 수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취업준비생의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 참여자 3,500명을 선발합니다. 지원 대상은 미취업 서울 시민이며 오는 12일까지 공공형 96개 사업 516명을 1차로 선발합니다. 참여자는 희망 분야에서 최대 1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고 서울형 생활임금인 시급 11,436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또 자격증 취득비와 어학시험비, 직원 능력 개발 훈련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 둘레길 156km 전 구간이 시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 전면 개편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구간당 평균 길이가 20km로 도전하기 어려운 코스를 세분하고 거점 둘레길 네 곳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하늘숲길과 전망대를 조성합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